조용. 쉿. 여기다. 아니 조용히 조용히 봐. 얘기 좀 하게. 여기다 등반을 하면. 슬기 슬기 조용 좀 해봐. 번개 여기다 쟁반을 달면 괜찮겠어? 아유. 이리 와봐 너. 번개 이리 와. 아허. 맨날 뭐 오줌 싸는 영상밖에 없으니까 이제 설하고 머리가 좀 같이 나와야 그래도 활발한 영상이 되죠. 그래서 분량이 없었죠.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유 똥도 좋은 거 싸네. 번개야. 번개야 이리 와. 번개 이리 와봐. 번개 이리 와봐. 오줌 똥을 들쌌나. 번개 이리 와봐. 아 이제 좋단다. 갈자고. 우리 천둥 선수도 쟁반을 매달아라. 이 슬기야 좀. 잠깐만요. 선닥 나가. 아이고 급하다. 아이고 급하다. 이리 와봐. 천둥아 이리 와봐. 천둥이야. 둥이 천둥. 둥이 천둥. 아우 저 목에 저 시커먼 게 어제 저녁에 어디 무슨 똥에다 잔뜩 비벼 거 비벼가지고 나온 들어온 거를 뭐나 하고 만졌다가 아 손에서 냄새가 그냥. 빈도로 한 10번은 씻었네. 씨. 저 시커먼 게. 아니 근데 여기 다 개똥인데 누가 사람 똥을 던졌나. 아 개똥 냄새가 지독하더라고. 좀 시커먼 거 보니까 보라가 싼 똥 같아요. 수술 이후에는 피 때문에 그런지 좀 똥이 좀 어둡고 진하게 그 정관장 그 물엿 같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나온 똥인데. 나가 보라 나가. 보라 신바 오빠 안 기다려. 호호 신바야 어디 있는 거야? 그렇지 보라 신바 기다리지. 빨리 오빠 꺼내주세요. 오빠 꺼내주세요. 아이고 오빠 언제 나와? 신바 기다려. 자 신바 나가요. 어제는 서먹서먹 하더니 여전히 서먹한가? 보라 오빠한테 가봐. 보라가 수술 이후에 별로 오빠를 좋아하지 않네. 아이고 터는 거 봤어요 지금 엉덩이? 얘도 말랐어요. 이제 보라가 웃어. 보라 여길 보라. 여길 보라. 이게 수술하고 나서 애가 저한테서 착착 앵겨. 이게 그 아플 때 잘해줬다고 의지하나 봐요. 얘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보라 이리 와봐. 어? 얘가 알아서 오거나 그런 애가 아닌데. 뭐 참 걔도 아플 때 잘해주면 사람도 그렇지만 의지하게 되나 봐. 아이고. 사료 좀 많이 먹자. 신바 똥 싼다. 자, 똥 확인 좀 하러 갔다 올게요. 왜? 왜 내 똥을 보러 가냐고? 신바. 자, 잘 크고 있죠? 호바하고 여주하고. 자, 아침 저 누구나 슬기부터 이렇게 강산이까지 똥을 이렇게 확인했는데 다 좋아요 상태가. 요거는 아 되게 좀 비실거려. 이 비닐은 이렇게 풀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쓰레기가 아니에요. 자 이것도 풀.
풀나지 말라고 사료 포대를 해놨는데 요건 좀 괜찮죠. 상태가 여주하고 호박. 자, 이쪽에 있는 거 그래도 상태가 괜찮아요. 저쪽에는 저쪽에 있는 건 좀 별로 안 좋던데. 나무는 이제 타고 올라가라고 제가 해놓은 거고, 이 쇠를 타고 올라가면 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얘네들이 되더라고. 자, 보라 똥 좀 보러 갔다 여기 지금 똥 쌌거든. 이거 봐, 보라야, 보라, 보라 이리 와, 보라 이리 와.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다니까. 보라, 응? 보라 들어갈까? 응? 보라 들어갈까? 아이고, 이거 눈물짝 모습 참 이쁜데. 진짜 오게티다, 오게티. 들어가자, 보라. 우리 들어가자. 보라 들어가자. 에, 오빠가 왜? 아까 냄새 맡았지? 여자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가 봐. 완전 무뚝뚝이 돼버렸어, 우리 신바. 신바, 들어가자. 신바, 들어가자. 들어가. 자, 금동이 운동 시키려면 못 가야 돼. 아우, 저놈 때문에 참 귀찮아. 잘했어. 저녁에 또 많이 풀어줄게. 아침에 똥만 싸. 오줌하고. 자, 금동이 좋아졌죠. 발걸음도 좋아지고, 눈빛도 좋아지고, 행동도 좋아졌어. 꼬랑지도 그렇고. 그 애교 같은 건 하나도 없어. 멋대가리 없는 새끼. 자, 똥 어떤 똥 싸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재발이 될 수도 있다고 두 달 더 먹이라 그랬는데 일단 한 달치만 가져왔습니다. 군인 같아요? 어떤 그 포스가 군인 같아? 사람으로 따지면. 아무튼 걱정해 주신 덕분에 많이 회복됐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잡을 뻔했어. 자, 똥 싸면 확인 한번 할게요. 싸봐, 허다. 싸봐. 싸봐, 싸봐, 싸봐. 에이, 또 안 싸. 우와, 이게 뭐야. 요 앞에 날파리들, 하루살이들. 그래, 하루 사는데 열심히 살아라. 자, 자, 오, 슬기, 알았어, 조용히. 자, 자, 갑시다. 아이고, 참. 아이고, 얘가 제일 신났어요, 요새. 응? 수술하고 나서 가뿐해졌냐, 몸이? 아유, 그렇게 힘들어 하더만, 이놈아. 어딜 들어가? 더 놀아. 더 얼른 화장실 갔다 와. 얼른 저녁 때까지도 참아야 되잖아. 얼른 갔다 와. 슬기 빼놓고는 다 집에다가 용변을 안 보는데 슬기는 아직 어린가 봐요. 하루만 지나면 하루만 지나면 가만두질 않죠. 신발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만났네, 여동생하고. 아빠는 다르지만 엄마는 같잖아. 엄마가 제일 반겨주네. 오빠 별로야. 이제 발정이 끝났나 보다. 얘 반응이 없네, 얘가. 월이 그러면 이제 번개하고도 놀고, 뭐 이제 뭐 천둥이하고 놀고, 쪼무레기들하고도 놀고. 어리야, 이제 슬기가 옛날에 슬기가 아니야. 조심해, 알았지? 너 두 배다. 오, 초콜릿 좀 봐. 자, 이제 얼른 화장실 갔다가 들어가자. 나도 출근해야 된다. 설아, 어리 들어와. 설아, 어리 들어와, 들어와. 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 얼른 들어가, 들어가, 얼른 들어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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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고, 씨. 얘를 쇠사슬로 묶어놓은 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또 애들 중에 내가 없을 때 얘가 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풀릴까 풀려서 이게 할까봐 사료를 제가 얼마나 먹나 보려고 조용히 해봐 얼마나 먹나 보려고 조용히 해봐 너 여기 가득 채워놨는데 지금 움푹 파인 것만큼 먹은 거예요 그나마 쟤 그거라도 잘 먹어라 이 오리는 어제 저녁에 주고 간 건데 저렇게 남긴 거고 아니 다른 개들은 환장을 하는데 얘는 안 먹어서 환장하겠네 진짜 이유 니 거나 먹어